인동장씨에는 또 다른 계통이 있죠. 직제학계 인동장씨인데요. 이들은 상장군계 인동장씨와는 달리 안동장씨의 시조인 장정필의 후손이라고 하죠. 직제학계 인동장씨의 시조는 장계인데요. 그는 고려 말 진현전 직제학을 거쳐 예문관 대제학에 오른 인물이죠. 그렇다면 직제학계 인동장씨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길이다. 직제학계 인동장씨의 종택이 있는 곳이다. 연복군 할아버지는 저희 16대조 불천이 선조 되십니다. 그 세조 때 그 이시의 날 평정한 공으로 정충주지 적계 공신 책봉되신 어른입니다. 그 벼슬로는 예조 참판 겸 오위 도총부 부총관 세자 시강원 우부빈객 증직으로 자헌대부 이조 판서 시호를 안양공으로 바꾸시고 연복군의 몽군을 받으신 어른입니다. 이 종택은 연복군 선조의 할배의 현손 대신 할배임이 지으셨습니다. 이 어른은 조부가 그 서른에 돌아가시면서 그 아랫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그 맞아 너는 부디 배설하지 말고 부자하고 혼인하지 말고 남 앞에 나서지 말고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조상 보존, 자손 보존되는 틀을 찾아서 살아라 하는 유지를 받들고 이 꽃게에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 입양한 원인은 그 서울에 장동에 임난때 집이 불이 나서 사당과 다 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선대 고향인 이제 영주로 오셔가지고 영주에는 그 삼촌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의지를 삼아 이리 오셔가지고 꽃게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 그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뭐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때 고려 충렬왕 31년이고 서기로 1305년입니다. 원래 727년 만인데 고려 그 홍패 저희 집으로는 파조 우리 족보의 시조 되신 의원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할배의 교지와 그 다음에 그 손자 되신 어른이 경상도 알렵사한테 소지 올린 것이 원래 697년 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패라든지 또 뭐 입안, 그 다음 교지, 적계 공신 해맹로, 그 다음에 그 임금이 내린 완문 등등이 있습니다. 그 각종 문서 류가 한 2천여 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복군 장말순 이외에 일문삼의사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있다. 장봉한, 장홍한, 장사진이 이들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의병으로 활약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함께 전사하게 된다. 인동장씨의 현대인물로는 국무총리와 부통령을 지낸 장면과 국내 최초 여성 CEO인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이 있다. 또한 제1교포 야구선수 장훈과 배우 장동건, 가수 장윤정을 비롯해서 연예계와 스포츠계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다.